거디는 경상도 말인데 꼴부리라고도 하고 거디라고도 하죠. 근데 표준말로는 다슬기입니다. 보통 식당에서는 이 들깨를 넣은 거디국을 많이 파시거든요. 들깨를 넣은 구수한 거디탕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슬기를 삶은 물이고요. 자, 이거는 다슬기를 깐 겁니다. 껍질째로 1kg 무게를 깐 거거든요. 이게 종이컵으로 한두컵 정도 나옵니다. 진하게 끓인 멸치육수를 500ml 넣습니다. 물을 또 500ml 넣고. 그럼 지금 이 육수가 거의 2리터 조금 넘거든요. 자, 이것을 끓인 동안 우선 야채를 준비할게요. 담배추 한 단을 삶아놨는데요. 제가 이미 반 잘라서 삶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경상도식 고디탕 끓이는 거랑 재료는 같아요. 네, 부추는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일단 썰어두겠습니다. 부추는 기니까 잘라놓고요. 대파는 좀 굵은 것. 요즘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대파를 수확해 놓은 거 보면 이 사이사이에 흙이 많아요. 제게 보면 이런 데도 흙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썰어가지고 씻으면 되거든요. 사이사이에 흙이 좀 많거든요. 여름에는. 자, 비도 많이 오고 있어. 자, 이러면은 물에 한번 이렇게 해서 한두 번만 헹궈주면 됩니다. 이렇게 헹궜고요. 양념을 해서. 그냥. 자, 조금 더큰 볼에 담아서, 집 된장이거든요. 자, 된장 두 스푼 넣고요. 마늘 반 컵입니다. 그리고 들깨가루 한 컵. 이게 들깨탕이기 때문에 들깨가 많이 들어가요. 좀더 구수하고 담백한 맛을 원하시면 반컵 정도 더 넣어도 되고요. 좀 시원한 들깨고기탕을 원하시면 한 컵만 넣으셔도 됩니다. 밀가루를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물러서 놔두시고요. 들깨 고디탕과 경상도식 고디탕의 다른 점은 경상도식 고디탕은 고디 향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은 또 고디 향을 먹고 시원한 맛으로 먹고요. 이 들깨를 넣은 고디탕은 들깨 향이 고디의 향을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들깨 맛이 더 강하고 굉장히 구수하고 담백해요. 자, 이제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면은 자, 걷어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낮은 불에서 천천히 20분, 뚜껑을 완전히 덮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걸치는 걸로 하세요. 조금 공기 구멍을 내놓는 거예요. 아니면은 들깨가 끓으면서 넘칠 수 있거든요. 끓고 있죠? 여기 마지막에는 참치액 조금 넣어주고 소금으로 간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국간장을 쓸 필요가 없어요. 색깔을 내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 된장이 국간장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된장에서 국간장 맛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냥 소금으로만 간해줄게요. 들어가는 재료는 별로 없죠. 양념도 별로 없고 이거는 고디가 지 자체에서 맛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야채랑 끓으면서 지 자체의 맛을 우러내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면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20분이 끓었으면요. 이제 마지막에 후추를 넣어줄게요. 이제 부추는 살짝 익힘하면 돼요. 부추는 자, 살짝만 끓이면 되니까 자 마지막 간은 자 참치액 한 3스푼 넣고요. 이 참치액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거 천연 액체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료가 가시오부시거든요. 발효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소금으로 간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간은 소금은 개인적 취향에 의해서 한번 드셔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 스푼 넣었거든요.
청양고추를 좀 다져왔는데 매운 거 좀 드실 수 있는 분은 이걸 조금 이렇게 올려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상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